거동이 불편한 78세 김동수 씨가 시민권을 받으며 선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민이 된 김 씨는 사랑하는 부인 그리고 이민국 직원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감격의 장면입니다. 너무 황송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는 동안에 미국을 위해서 좀 뭔가 못당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78을 맞은 연장자 김동수 씨의 시민권 선서식을 위해 판사가 올림픽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불영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를 해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고 지난 11월 시민권 선서식을 통고받은 김동수 씨. 3년 전 중풍을 맞아 거동 불편으로 휠체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김 씨에게는 포모나에 위치한 시민권 선서식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시민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비영리 단체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의 도움을 청해 김 씨가 치료받고 있는 올림픽 양로원에서 선서식을 거행해 줄 것을 요청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민국 판사가 출장 시민권 선서식을 한인을 위해 거행한 것은 지난해 뉴욕에 거주하는 100살 할머니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리고 가주에서 첫 번째로 거행된 출장 시민권 선서식으로 의미를 더해줍니다. When they have a condition that prevents them from coming into the office or going to the actual ceremonies, we do these special ceremonies either at their home or like today at their convalescent hospital. 이번 김동수 씨를 위해 거행된 출장 시민권 선서식은 일반인들이 받은 시민권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비슷한 처지의 한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